거야. 아, 그분을 어떻게 처음 만난 금난세 씨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? 바로 그게 지금 수수께끼예요. 아. 네, 그래요? 너무 고마워요 오늘 하고 헤어지고 네. 숙소로 오면서 이걸 네. 어떻게 하나. 여권은 한 달 돌아가야 되고 네.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네. 집에 전화를 했어요. 네. 그 전화기에 가가지고 또 네. 요새는 전화료가 싸지만 그때는 비쌌거든요. 네. 500원짜리 우리로 말하면 네. 하나 넣으면 한 1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. 네. 어머니 나 한국 안 가요. 여기 머물러야겠어요. 와. 그러니까 띠띠띠띠 하더라고요. 아. 끊었어요. 그리고 저는 가지 않았어요. 어? 그러면 불법 체류 아닌가요? 불법 체류 아닌가요? 뭐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그게 저는 막 그러니까 그런 뭐 이제 상황이 된 거죠. 상황이고 뭐고 금난세 선생님 불법 체류하셨어요. 예. 오래전에. 오래전. 예. 아, 너무 오래전이죠. 오래전. 그래가지고 네. 시험을 쳤는데 네. 열 과목 정도 봤어요. 네. 피아노 치는 거, 스쿼어 리딩, 또 이론 뭐 이런 쫙 봤는데 제가 배우지 않은 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한 반이 통과가 됐어요. 네. 반은 안 된 거예요. 네. 결국 안 된 거죠. 입학이 안 된 거예요. 또 낙방한 거.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미스터 금 누구도 너의 1974년을 기억하지 않는다. 관심이 없다. 너가 좋은 지휘자가 됐을 때 어쩌면 관심을 가지겠지. 그러니 내년 학교 또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는 하는 말이 늦었으니까 내 수업에는 그냥 청강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. 와, 학생이 아닌데. 아니, 학생이 아니지만 내 수업에 네. 들어오라는 거야.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학생이 아닌데 자기 대학에 들어와서. 그렇죠. 그게 독일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여섯 학기 동안 그 지휘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수업을 하는 네. 거예요.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면서. 어깨너머로 하는 거죠. 네.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. 수업을 어떻게 하나 다 보고.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시험을 치려고 할 때 그 네. 사람들은 TO를 가지고 10명을 뽑는 게 아니라 수준이 되면 뽑고 수준이 안 되면 아예 안 뽑고 네. 그러니까 충분히 그,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. 그 나라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미운 오리털이었잖아요. 네. 그랬을 때 그 독일이 내게 문을 열어준 거죠. 저만이 아니라 독일은 대학생이 되면 학비를 안 내는 거예요. 우와. 그 당시에. 그래요? 그럼 생활비 이런 건 어떻게 하죠? 그러니까 뭐 생활비는 이런... 제가 해야죠. 어떻게 보셨어요? 그것까지 아시려고요. 예, 예. 집이 뭐 넉넉해서 뭐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. 근데 하루는 학교 게시판에 지휘자 구함이 있는 거예요. 딱 봤더니 합창 지휘자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. 그랬더니 어느 한 마을에 지금 같으면 영등포쯤에 아저씨들이 남성 합창단이 있는데 지휘자가 돌아가셨다. 그래서 새 지휘자를 음대생을 구한다 이렇게 네. 했는데 한국 사람이 온 거예요. 지휘를 해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네. 제가 이제 했어요. 뭐 그렇게 어려운 곡이 아니죠. 네. 뭐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합창단이. 지휘를 탁 했더니 돈도 봐, 막 이러는 거예요. 좋다고 취직이 됐어요. 그때는 어느 정도 독일어에 좀 능통하실 때예요. 아니죠. 아까 같이 지휘자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. 크게 아, 그러니까 가능했구나. 큰 월급은 아니지만 네.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 동양인이 왔는데 좀 낯설어.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 피아니스트 구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보니까 7살, 8살 네. 아이들이 발레를 하는 거예요. 거기서 피아니스트. 춤을 치는데 네. 이제 그 피아노를 구하는데 네. 그럼 우리는 CD 틀면 되지 않냐 이러잖아요. 네. 그 학생이 뭐 한 10명 정도인데도 피아니스트를 쓰는 거예요.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선생님 오늘 좀 비 오는 듯 슬픈 발라드를 하나 쳐주세요 이래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슬픈 예. 멜랑콜리한 곡을 치잖아요. 그럼 아이들이 막 음악을 듣고 거기에 또 보람이 있네요. 정말 좋았어요. 그리고 폴카를 빠르게 치면 아이들이 막 장난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술을 어떻게 가르치나 흥미로운 거죠. 그 시간만큼은 정말 배우지 못했던 것들 배우게 됐고 또 접하지 못했던 걸